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원 큐 캐리건 2022 오늘도 감동과 역동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성 제주 유나이티드 대 대구 FC의 7라운드 맞대결 4-3 추모하는 묵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74주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주의 베스트 11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키퍼는 김동준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정훈, 김호규, 홍성우 선수고요. 안태현, 이창민, 윤빛가람, 김명순이 미드필더로 나섭니다. 공격수는 제르소, 주민규, 그라타 링 선수입니다. 자, 대구입니다. 오승훈 골키퍼가 나섭니다. 박병헌, 그리고 정태욱, 조진호, 박병현 선수, 케이타, 김희승, 이진용, 황재원이 미드필더로 나서고요. 오늘 정치인과 김진혁, 라마스가 최전방 공격수. 자, 양팀의 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금 분위기는 지배를 하는 느낌이에요. 자, 오른쪽 좋은 패스가 연결됩니다. 전화탄 링 쪽입니다. 링입니다. 링! 자, 크로스를 올릴까 말까 하다가 뒤로 빼줍니다. 그대로 슛! 아, 발에 안 맞았어요. 전방에서부터, 물론 경기 초반에는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대로 왼발 슛! 수 있어요. 오, 네. 강한 슈팅. 이 초반에 보여줬을 때 분명히 안용우 선수가 들어오고 크로스의 확률도 높아지면서 공격적인 직접적으로 득점에 그렇죠. 관여하는 이 확률들이 좋아졌죠. 자, 뺏어서 나갑니다. 주민규의 커트. 그리고 제르소! 중앙에 주민규! 제르소! 제르소! 크로스 컴백 슛! 아하우! 어우, 차체골 나올 뻔 했네요.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팀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물론 자, 지금 좋습니다. 지금은 좋아요. 좋아요. 왼쪽으로 연결. 정치인 왼발 갈 수 있어요. 정치인, 하지만. 정치인 뒤에 피해 있는 선수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정치인. 자, 더 뒤를 택했어요. 아, 지금 순간적으로 흔들지 못했습니다. 케이타, 케이타의 크로스 뒤쪽에서 헤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상대 팀들도 제주로 완벽한 강팀이라고 인정을 하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주 선수들의 특히 중원에서의 면면을 봤을 때는 예. 뭐 강팀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링 선수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네. 스피드를 이용한 링입니다. 야, 파고들다가 아, 걸렸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신장이 큰 수비수들을 상대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뒤로 빼줍니다. 윤빛가람. 자, 윤빛가람 툭툭 치고요. 중거리 슛 기회입니다. 윤빛가람, 윤빛가람 추고 2대1 패스 실패. 라마스. 자, 연결했어요. 좋은 패스입니다. 뒤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자, 찍었습니다. 네. 라마스 선수가 이 페널티킥 성공하게 되면 세 경기 연속 갈 수 있습니다. 라마스. 골대입니다. 골대 라마스.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예. 상황. 자, 오른쪽 측면 엽니다. 김명순. 김명순. 낮게 크로스. 자, 연결했어요. 이깁니다. 자, 제르소 돌면서 슛! 터닝 슛! 막힙니다! 태클로 저지! 너무 아쉬운 찬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윤빛가람 코너킥 헤더! 다시 윤빛가람 바로 헤더. 자, 헤더. 헤더로 일단 끊었고요. 일단 볼은 계속해서 제주가 점유합니다. 자, 명채 쪽 직접 슈팅! 어지운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제르스 한 명 접고 일단 패스를 올렸습니다. 아, 그 장면에서 일단 제르스에게 반칙을 했군요.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제주입니다. 마음 놓고 올라오기도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아, 이창민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나마 이창민이 가능성 있는 선수들인데요. 오히려 정훈도 있고 정훈도 있습니다. 이창민 직접 슛. 아, 정훈은 뜨고 말았습니다. 대구 FC는 오늘 교체 선수 명단은 최용 골키퍼, 이원우, 이태희, 이용래, 안용우, 이근호, 김태양 선수 공격수 3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링! 왼발! 아하, 약했어요. 자, 왼쪽으로 대구가 모처럼 공격을 이어갑니다. 측면까지 연결이 잘 됐습니다. 케이타. 자, 케이타. 자, 확실히 이 세리아 선수가 빠지니까 공격으로 풀어갈 때의 이 꼭지점이 없다는 게 그렇죠.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역습 상황
다시 케이타. 자, 케이타. 다시 뒤로. 라마스. 크로스. 오. 잡고 돌면서 패스. 왼쪽 슛! 막았어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김동준. 야, 이걸 막네요. 그리고 김진혁의 힐킥이 정태욱 선수 단독 찬스까지 연결이 됐는데 이 왼발 슈팅이 아, 정면으로 향했어요. 예. 네. 자, 양 팀의 전반 0대 0으로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홈팀 제주 유나이티드가 후반전으로 먼저 공격을 펼칩니다. 투입이 되게 되면서 예. 정훈 선수를 왼쪽 윙백으로 한 칸 올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김봉수 선수를 오호! 자, 이랬어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가마차기 안 되고 다시 슛! 이걸 또 막아서 또 잡아갑니다! 야, 이거 김동준! 아, 여기서죠. 김호규와 김봉수 사이로 정치인 선수가 바운드된 볼을 밀고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냈죠. 아, 좁은 공간에서 일단 드리블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정훈 제르소! 아, 바꾸면서 왼발 슛! 제르소! 오늘은 좀 단조로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팬들은 역시 구자주 선수가 과연 오늘 투입이 될까? 그런 점을 기대하겠고요. 태클 깊어요! 좋은 위치에서 일단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정태욱 선수의 장점이자 가끔씩의 이 단점이거든요. 제주가 오늘 경기 상황 중에서 맞이한 찬스 중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죠. 네, 가장 좋습니다. 누가 찰 것인가? 이창민, 윤빛가람. 아, 윤빛가람. 윤빛가람 들어가서! 아, 높았어요. 윗그물을 때렸습니다. 아, 근데요, 이 대구의 수비수는요. 수비수 선수들은 뭐 신장도 신장인데요. 자, 이 장면 보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제치면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와, 정치인 멋진 슈팅. 라마스가 올라갑니다. 측면 황재원 다시 라마스. 라마스의 크로스. 정태욱이 공격 시에는 그러게요. 적극적으로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울산과의 승점 차를 줄이는데 제주 굉장히 뭐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 단계 위에 있는 인천을 따라잡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오늘 경기 승점 3점 챙기면은 자, 일단 잡아봤어요. 그대로 오 주민규. 주민규입니다. 주민규입니다. 주민규 슛. 자, 높아요. 높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주 슈팅은 다들 높습니다. 돌아가는 정원의 드로잉. 70분이 넘어서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요. 촘촘했던 양 팀의 간격 자체는 분명히 넓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요. 제르소. 이런 경합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네 단순한 클리어보다는 파울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공격자의 파울이라고 본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대구는 이 감아감독 여전히 선수를 안 바꾸고 있어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뒤쪽에서 황재원 지킵니다. 제르소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보여주고 있는 바로 대구가 나왔고요. 그 오른쪽 측면. 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커페 뒤로 잡았고 흘렸어. 왼발! 정우승훈의 선방입니다. 우승훈이 막아냅니다. 정우승훈의 왼발. 그러니까 제한적인 숫자로 역시 통계로 갔을 때 좀 더 많이 뛰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선수의 수적인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하면 김태양을 선택하면서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끌어 넘어지면서 아, 이제 의도적으로 잡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김진혁 선수가 항의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예. 구자철 선수가 경기를 뜁니다. 주민규 선수를 빼주고 주민규를 빼주고 구자철을 투입을 시킵니다. 11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하는 구자철 선수입니다. 많은 곳을 다녀왔는데요. 네. 구자철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홈팬들입니다. 구자철 선수가 K리그 4년간 88경기 8골에 19개의 이제 어시스트를 하고 K리그를 떠났는데요. 구자철 선수 최고의 뭐 시즌은 2010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자,
구자철 선수가 지금 터치를 했어요. 네. 첫 터치를 보여줬습니다.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챔피언 결정전까지. 오. 자 구자철. 자 구자철 측면에서 뒤로 빼줍니다. 아, 저 팽이 드리블 기억합니다. 헤더. 김봉석 다시 뒤로. 자 구자철 돌고요. 그대로 한번 접고 김준공. 김준공. 다시 김주공! 아, 수비수자 많아요. 수비수자 많습니다. 제르소입니다. 제르소! 제르소! 나갔어요. 지나면서 양팀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씩만을 챙겨가게 됐습니다. 네. 글쎄요, 제주에게 좀 더 아쉬운 경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뭐, 찬스가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대구가 원정 경기에서 뭐 결과론적으로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한 거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